네, 안녕하세요. 밤하늘 별빛 클래식 기타리스트 밤하늘 별빛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타 스케일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기본적인 개 이름을 잡을 수 있도록 개 이름 위치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개 이름을 찾아야 되는지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스케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음이 쭉 진행되는 정도를 나타내거든요. 그래서 어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를 스케일이라고 하는데, 저는 일반적인 세팅을 했을 때 기타의 가장 낮은 음인 6번 줄 개방음 미부터,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초보들이 보통 잡는 1번 줄 3프렛의 솔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하나씩 연주하면서 개 이름을 같이 우선 불러드리도록 할게요. 제 음역대에 따라가지 못해서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부터 솔까지 가는데, 이거를 우리가 찾으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개방음이에요. 그래서 개방음이 뭔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개방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왼손으로 줄을 누르지 않고 오른손으로만 줄을 뜯었을 때 소리가 나는 음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기타를 배울 때 개방음을 가장 먼저 외워요. 그래서 미, 라, 레, 솔, 시, 미. 그래서 미, 라, 레, 솔, 시, 미.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거는 외워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개방음을 먼저 쭉 외우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개 이름을 찾아서 눌러야 되잖아요.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예를 드는 게 피아노 건반인데, 제가 이렇게 피아노 건반 같이 띄워드리겠지만, 말로도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, 도레미파, 솔라시도, 이렇게 총, 이제 도부터 시까지 7 음계에서 미랑 파, 그 다음에 시에서 도, 이렇게 갈때두 개만 반음인 거를 또 외워주시는 게 이제 음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미에서 파로 갈 때랑 시에서 도로 갈 때만 반음, 그 다음에 그 외에 도에서 레 또는 레에서 미 이런 식으로 갈 때는 반음이 두개 있는 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외워야 되는 게첫 번째 개 이름, 기본 개방음 외우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음이 변화할 때 반음이 하나인지 아니면 반음이 두 개인지 그렇게를 외워주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. 이제부터는 기타를 조금 가까이 보여드릴 텐데요. 지금 보시면은 이 칸이 있잖아요. 이칸 하나를 우리는 프렛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이한 칸당 반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두 칸이 가면은 반음 두개 가는 거, 세 칸이 가면은 반음 세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저희가 6번 줄 개방음이 미라고 했잖아요. 이 6번 줄인데, 아까 제가 그리고 미에서 파로 갈때 반음이 하나라고 했죠. 그러면은 개방음이 미, 파를 잡으려면 반음이 하나만 가면 돼요. 그래서 우리는 이 1번 프렛을 누릅니다. 여기가 파가 되는 거예요. 보시면은 미, 그다음에 파. 그럼 이제 파에서 솔로 갈 때는 반음이 두 개잖아요. 그럼 이제 반음 두 개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누르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, 둘 추가해서 눌러주시면 여기가 솔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개 이름을 찾으시면 돼요. 어렵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했을 때, 아까처럼 이렇게 낮은 미부터 높은 솔까지 잡아보자면은 미, 파, 솔, 그다음에 5번 줄 개방음 라, 시, 도, 그다음에 4번 줄 개방음 레,
미, 파,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음 솔, 라, 2번 줄 개방음 시, 도, 레, 1번 줄 개방음 미, 파, 솔 이런 식으로 간다고 외워주시면 되고,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사실 조금 재밌다고 볼 수 있는 게 6번 줄이랑 1번 줄은 개방음이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움직이는 게 똑같거든요. 이제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게 막 움직이는 게 좀 헷갈리잖아요. 그럴 때는 하나 더 알려, 그냥 이거는 이렇게 외워도 된다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꼭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아니에요.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누를 때 우리 이 세 개의 프레셋만 논다고 했을 때 누른 위치를 보시면 살짝 규칙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보면은 6번 줄은 6번 줄이랑 그다음에 2번 줄, 1번 줄 누르는 게 똑같아요. 개방음 1번 프렛, 3번 프렛. 2번 줄도 개방음 1번 프렛, 3번 프렛. 1번 줄도 개방음 1번 프렛, 3번 프렛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1, 2 그리고 6번 줄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잡는 위치를 외우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3, 4, 5 이렇게 세 개가 남았잖아요. 3번 줄은 약간 예외예요. 대신 누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. 솔, 라, 솔, 라. 2번 프렛을 누릅니다. 개방음 2번 프렛. 그 다음에 4번 줄이랑 5번 줄은 또 누르는 게 똑같아요. 개방음 2번 프렛, 3번 프렛. 네, 똑같죠? 그래서 5번 줄부터 연주를 해드리자면은 라시도레미파, 라시도레미파.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? 그래서 이런 규칙이 나름 있기 때문에 규칙을 외워주시면은 빠르게 갈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거를 이렇게 규칙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외웠어요. 그랬더니 조금만 안 해도 금방 까먹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는 우리가 조금 배우는 걸 쉰다고 하더라도 이런 규칙을 통해서 금방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연주를 해오면서 발견한 규칙 같은 것들, 뭐 작은 규칙 이런 것들을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번 프렛을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는 편이에요. 뭐 교본에는 3번 손가락으로 누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왜 4번 손가락으로 누르냐면 우리가 이 새끼손가락은 쓸 일이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컨트롤이 힘든 손가락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보일 때부터 새끼손가락 쓰는 거를 연습을 하면은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를 누르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끝마치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낮은 미부터 여기 1번 줄 3번 프렛 솔까지 제가 손으로 천천히 짚어드리면서 몇 번 줄 개방음이고 몇 번 줄 프렛을 잡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6번 줄 개방음, 그 다음에 1번 프렛, 3번 프렛, 5번 줄 개방음, 2번 프렛, 3번 프렛, 4번 줄 개방음, 2번 프렛, 3번 프렛, 3번 줄 개방음, 라 프렛, 3번 줄 개방음, 그 다음에 2 프렛, 2번 줄 개방음, 1 프렛, 3 프렛, 1번 줄 개방음, 1 프렛, 3 프렛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낮은 미부터 여기 솔까지 쭉 알려드렸고요. 제가 지금 영상 찍을 때는
따로 이렇게 뭐 없지만 제가 올려드릴 때는 여기 뭐 도레미파 솔라시 써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간단한 기타 스케일, 게이름 잡는 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